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별로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종목 말씀드렸던 게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아난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마녀공장 이런 순이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보합이거나 오히려 내린 종목도 조금 있고 올라봐야 약간씩만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죠? 파라다이스도 시가보다 내려왔지만 전일 종가보다는 많이 올라서 2.4% 정도 올라서 끝났고요. 아난티도 그 정도였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오히려 내렸네요. 망할놈. 그다음에 LG생활과 마찬가지고 마녀공장은 24%까지 올랐다가 플러스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녀공장은 일반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접근하셨으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21%를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나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욕심내지 마세요. 무슨 하루 이틀 만에 주식으로 막 몇십 프로 벌어갖고 몇백, 몇천씩 벌려고 그래요.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아셨죠?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아마 손안 대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호텔신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날 쫙 쐈다가 그 다음날 거의 보합으로 끝났죠. 그죠? 거래 터트리면서. 그죠? 저는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아, 테마가 아직 살아있다. 저는 만약 이날 이렇게 장대형 보고로 빵 쐈으면요, 오히려 여기서 물량을 거의 대부분 다 팔았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막 빵빵빵 뜨려고 했으면, 오히려. 아, 이거 테마 안 좋다.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이런 단체 관광객이 허용될 줄 알고 누군가 막 매집을 착실하게 하고 어떤 모습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여기서. 물량이 부딪히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정보를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돌파하려는 과정에서 어떻게, 물량 소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보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약보합, 강보합 이런 게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월요일 날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눌려주면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오히려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월요일 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좀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그 화장품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요일 날 보니까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종목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일단은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종목과 관련된 거는 나중에 멤버십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그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종목은. 대신에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대략적인 테마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 허용 관련된 테마를 접근하실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은 제가 이미 답을 드렸죠? 이것만 하세요라고 답을 드렸죠? 그죠? 호텔신라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그죠? 화장품. 화장품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레저나 뭐 숙박, 그다음에 뭐 카지노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 봐야 알아요. 본격적으로.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레저라든가 숙박 이런 것들은 조금 갈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적이 찍혀야지만 아는 건데 화장품 같은 경우와 면세점은 지금 실적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따이공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왔을 때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화장품 비율이 70%대였대요. 약 70%에서 한72% 정도?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83%까지 올라갔답니다. 이 비율이. 그 말인즉 뭐예요? 저는 면세점보다는 화장품 쪽을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면세점은 그 좋아져봐야 그 전만큼 좋아지는 거지만 화장품은 이미 그 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 찾아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를 찾아보신다고 하면 여행이나 뭐 레저 이런 것보다도 면세점하고 화장품 요두개 섹터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그 금요일 날 차트가 이렇게 보합으로 나온 것, 강보합으로 나오고 약보합으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테마는 살아서 더갈것 같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단, 명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나라예요. 혹시나 단체 관광을 또 다시 폐지하겠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많이 올라간 것일수록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세점하고 화장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개별 여행이 허용됐을 때부터 면세점하고 화장품은 매출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미.
단체 관광객 허용 안 됐어도 어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중에 혹시나 이런 것들이 빠그러졌을 때 얘네들은 데미지를 좀 더 덜 받을 거예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근데 단체 관광객들과 관련된 것 있죠. 뭐 카지노라든가 레저, 호텔 이런 것들은 그게 빠그러진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즉시 그 전량 다 반납할 겁니다. 올라갔던 것들. 아셨죠? 그래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날, 목요일날인가? 그때 종목을 소개할 때도 호텔 레저 막 이런 것들은 뺐던 겁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투자하시면서도 계속 제가 똑같은 말을 하겠지만 안전하게 좀 투자하세요. 아시죠? 종목 한두 개 갖고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다가 큰 수익을 내려다가 망하는 경우가 열에 열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내가 조금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하면서 그걸 무한히 반복할 생각을 하세요. 제발 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발굴할 자신도, 매매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 갖다가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왜? 이거 다음에 뭘 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를 내야 돼, 나는. 그죠? 결국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아셨죠? 주식은 잘못이 없어요. 매매하는 우리 잘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는 눈이 있고 종목을 고르고 운용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언제든지 벌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꼭 먼저 공부하는 게 먼저다. 이 종목을 사도 돼요? 이게 먼저 아닙니다. 오늘 그 멤버십 분 중에 댓글 그렇게 한번 다신 분 있는데 그렇게 한 번만 더 달면 이제 제가 댓글 대댓글 좋은 댓글 안 납니다. 저는. 아셨죠? 제가 멤버십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몇십만 원씩 안 받고 막 종목 이야기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끌려가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990원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받으면 싫은 소리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고객님 이러면서 또. 위대하십니다 이러면서 빨아줘야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격사. 그러니까 저는 990원만 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는 방향, 제가 보는 뷰, 생각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종목 관리해서 뭐 이거 지금 사도 돼요? 뭐 그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사도 되나? 이런 식으로 댓글 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말 안 나갑니다. 그런 분들한테. 아셨죠? 그러니까 꼭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의 기준을 다지고 어떤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우고 테마를 보고 그걸 매매하는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 스킬들 올리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일단 끝내고요. 바로 멤버십 분들 이어서 그 영상은 따로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